미안해 우주야. 미안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해. 네가 행복하길 빌게. 엄마, 야, 들어가. 뭘 볼 게 있다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 자식아. 아, 자식들 정말. 들어가, 들어가. 이 자식들이 지금 말이야, 어? 정신 못 차리고. 왜? 황원주가 그렇게 부러워? 어? 자, 한 달만 지나면 후회한다.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후회할걸. 니들은 인간이기 전에 학생이야. 고3이라고! 대학까지 생각을 해야지. 학교로 관둬! 스카이 못 가면 뭐라고! 사람 대접 더 크게!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선생님. 그게 선생님이 할 말이에요? 스카이 못 가면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저 자식이... 그래 임마. 내 눈엔 다 보여. 누가 출세하고 성공할지, 누가 빌빌거리고 쓰레기처럼 살지! 어? 아니, 저 자식이... 차기준, 너 나와! 나와! 야, 차서준! 야, 차기준! 어디가! 어디가! 야, 니들 뭐야! 왜 나가! 들어와! 야! 안 들어와! 어? 니네들 지금 이럴 거야! 니네들 이러면 내가 수행평가 다 빵점 줄 거야! 대학 못 가! 스카이! 자식들! 너네 수업 안 해? 지옥! 탈출! 너네 지금 땡땡이 치는 거야? 야! 학교를 때려치는 놈도 있는데 우리가 뭐 하루 학교 제낀다고 뭔 일 나겠냐? 야! 햇살 죽인다! 하늘은 겁나 파랗고 야 가자! 여보. 항복하는 거야? 그러게 왜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걸어갖고 그거를
가서 꿀물 좀 타와. 문자였어요? 문자? 무슨 문자? 잘 있어요. 아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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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야, 도대체 무슨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승혜, 당신이 없으니 내 가슴은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선 자작나무 같소. 다 풀미난 내 탓이오. 어여쁜 승에 얼른 돌아와 내 가슴을 당신의 온기로 채워주시오. 주신, 당신의 조건을 수락하겠소. 이걸 내가 보냈다고 이렇게 닭살 돋는 거를? 승에 당신이 없으니 내 가슴은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선 자작나무 같소. 와, 용하네 용해. 이게 그렇게 인사불성이었는데도 맞춤법 하나를 안 틀렸네. 아, 뒤숭진다면 말도 몰라. 어쨌든 뭐 문자를 보낸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럼 이제 애들 공부 일체 간섭하지 않는 거죠? 셀이 대학 강요 안 하고 자기 인생 가는 거 인정하는 거죠? 피라미드 당장 내다버리고 애들 앞에서 두 번 다시 역 같은 피라미드 얘긴 안 꺼내는 거죠? 뭐? 역 같은? 그래. 같은. 애들 고3인데 그럼 나는 뭐해? 당신은 나랑 놀면 되죠. 애들 믿고 기다려주는 진짜 아빠 노릇하면서. 그러면 뭐 내가 그동안 진짜 아빠가 아니었단 거야 뭐야? 당신 애들 만났죠. 서준이가 아빠가 없으니까 행복하다는 말 했다면서요. 내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일부러 애들 괴롭히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애들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아빠가 없는 게 더 행복한 지경까지 와버려서. 당신 이러다 정말 외로운 인생 살까 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아요? 당신도 나 없으니까 좋아? 행복해? 그럴 리가요. 당신 얼마나 힘들까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도대체 애들 데리고 어디 갔던 거야? 아지트? 여차하면 애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조건 철저히 지키세요. 아셨죠? 근데 저거 나 혼자 못 버려. 뒷담 무거워.
땡땡이를 쳤다고? 고3 수험생이 땡땡이. 여보? 아직 지셨어요? 뭐 어쩌다가 한 번이야 칠 수도 있지. 니들 아빠랑 같이 피라미드 내다버릴래? 피라미드를요? 여보 저거 버리려면 스티커 붙여야 돼. 급할 거 뭐 있어. 내가 시간 날 때 사다가. 붙여놨어요. 이거를 왜 꼭대기에다가 붙여. 바닥에다가 붙여야지. 여기다 붙여야 잘 보여요. 안 보이면 안 가져간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피라미드 꼭대기에다 이거를 안 떨어지잖아. 자, 아빠 잠깐만요. 자, 나오세요. 아빠 좀 키세요. 자, 아빠 조심하시고. 한국에 온 뒤로 지금까지 내가 모은 돈이야, 아빠. 아직은 택도 없이 모자르지만 62,000달러 그 벌금만큼은 내가 번 돈으로 꼭 갖고 싶어서. 아니, 이 많은 거를 네가 다 모았다고? 세리야. 내가 직접 돈 벌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보내주신 돈으로 공부만 했던 시절이 편했구나 싶은 생각 뼈저리게 했어. 엄마 아빠한테 새삼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엄마, 지민이하고 정아하고 윤서 알지? 알지 그럼. 지민이는 초등학교 때 친구고 정아하고 윤서는 NMH스쿨 동기잖아. 우리 넷이 3년에 클럽 하나 오픈할 목표로 정말 열심히 살기로 약속했어. 그땐 아빠도 우리 클럽 와줄 거지? 지금부터 춤 좀 배워야 되겠는데? 당신 왈츠는 잘 추잖아요. 내가 젊은 애들 춤을 배워야지. 내가 가르쳐줄까, 아빠? 할아버지 세탁소 위에 무용학원 있었거든. 10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아빠도 그때부터 들어서 리듬감 하나는 끝내줘. 좋아. 자. 한다. 응? 5, 6, 7, 1, 2, 3, 4, 5, 6, 7, 1, 2, 3, 4, 그 다음에 어머 영재야. 어 작가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응. 여기 아버지 뵈러 오신 거예요? 응. 책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영재 거.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아니었으면, 영재가 아니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 영재야. 고생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한 일이죠. 저도요, 작가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김주영 그 여자가 저한테도 빼돌린 시험지를 준 것 같아요. 그땐 그냥 적중률 100%인 줄 알았는데. 합격하고도 서울의대 안 간 거 후회한 적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실력 아니잖아요. 아유, 그날 산자에서 처음 뵀을 때 얼마나 긴장했는데요. 자, 여기 음식 정갈하죠. 많이 드세요. 이 근방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영재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들. 우리 아들 많이 힘들지? 거의 다 왔어. 아휴,
허구한 날 열감기 달고 살아가지고 한겨울에도 엄마가 너하고 눈길을 뛰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 서준이한테 문자 왔는데 주말마다 스터디 같이 하지. 서준이가? 어머 그럼 기준이하고 너하고 셋이? 응. 어 잘됐다. 엄마 괜찮은 것 같은데 넌 어때? 글쎄 뭐 누구랑 한 번도 같이 스터디 해본 적은 없는데 해볼까? 자습 스터디 어때? 각자 진도가 다르니까 주말엔 이 스터디 룸에 모여서 각자 공부한 것을 체크해 주는 거야. 체크도 하고 서로 요점 정리한 것도 교환하면 어때? 야, 강의에서 네가 지금 요약노트를 오픈하겠다고? 응. 대신에 너도 오픈하는 거잖아. Give and take 몰라? 와, 너 강의에서 맞아? 나 원래 착했거든? 아, 쓸데없는 소리일 거면 너 빠져. 다 생각하지 마. 빠지라는데. 뭐야? 나 왕따야? 나 왕따냐고. 스터디 계획 다 짰어? 아빠가 좀 도와줄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알겠어요. 여보, 여보.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왜? 열심히 하겠다는데 적극 밀어줘야지. 간섭하지 말고 애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시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간섭이야. 아버지로서 당연히 도와주겠다는 거지. 아지트. 아, 예사야. 저녁 먹고 갈래? 세리가 나왔다고 맛있는 거 만들겠다는데? 네, 그럴게요. 방에서 미안. 여보, 당신 할 일은 따로 있어요. 밀푀용 라면 또 언제 배웠어? 이 찻쓰리가 못하는 게 어딨어. 배추도 좀 아빠가 씻어줄게. 아, 같이 씻어, 아빠. 좋은 노래가 있는데 들어봐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오케이. 어때, 좋지? 하나, 둘, 셋, 넷, 파, 둘, 네이버. 나 그걸 할 줄 몰라가지고. 언니, 언니 책은 어떻게 됐어요? 잘 팔려요? 초판 2,000부 찍었는데 겉에 다 안 팔렸대요. 뭐야, 너 왜 웃어? 고소해?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못 쓰겠나 싶어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잖아. 우주 잘 지낸대? 하루하루 부쩍부쩍 크는 것 같아. 이제야 알겠어. 고등학교 때 내가 부산물 가게 딸이라는 걸 소문낸 게 누군진 모르지만 적어도 너는 아니라는 거. 참 일찍도 알았다. 이거 딱 건배할 타이밍인데, 어? 자, 우리 우주의 무사 귀환과 서진 언니 가족의 새 출발을 하든지 말든지. 뭐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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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 윗집에 이사 온 민자 형이에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는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 잘 됐네요. 마침 다들 저희 집에 와 계시거든요. 들어가세요. 근데 입시 코디네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첫째 애가 중1인데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 준비 좀 해보려고요. 어마마? 이 엄마 큰일 날 소리 하네. 중1짜리를 코딜시킨다고요? 어머, 다들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아, 나 이 스카이캐슬이 아이 교육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집 딸은 고졸이고요. 우리 집 쌍둥이는 고3인데 학원 안 다니고 지들끼리 친구하고 스터디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요, 승혜 씨네 쌍둥이들과 동갑인데
고등학교 자퇴하고 여행 중이에요. 우리 집 아들은 중3인데요. 학원은 지 벨 꼴릴 때만 나가요. 세상에. 아, 이 엄마들. 천연기념물이네. 천연기념물이요?